수공은 우리말로는 수컷을 장기, 암컷은 까투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수공이 네 종이 있다. 농어촌, 산간토지, 도시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사냥새인 동시에 텃새이다. 꿩무리는 지상을 걷기 때문에 몸이 길고 날씬하며 발과 발가락이 발달되었으나 날개는 둥글고 짧아 멀리 날지 못한다. 수컷의 꼬리는 매우 길며 18매의 깃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의 한 쌍이 특히 길다. 눈 주위에 붉은 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번식기인 봄에는 이 부분이 크게 팽창한다. 머리 양쪽 뒤에는 긴 우각이 있으며 머리는 어두운 갈색이다. 목에는 흰띠가 있고 그 윗부분은 남녹색, 아래는 황색, 적색, 자색이며 허리는 회흑색, 온몸은 아름다운 황등색이다. 암컷은 흑갈색과 모래빛 황색의 무늬가 온몸을 덮고 있으며 흰 점이 뚜렷하다. 산란기는 4월 하순에서 6월까지이며 산란수는 6에서 10 또는 12에서 18개이다. 포란 기간은 21일이며 알에서 깬 새끼는 곧 활동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조숙성 조류이다. 먹이는 찔레 열매를 비롯하여 수십 종의 나무 열매, 풀씨, 곡물과 거미류, 다종류, 갑각류, 복종류 등의 각종 동물을 먹는 잡식성이나 식물성 먹이를 많이 먹는 편이다. 꿩은 밤이면 나무 위로 앉아서 천적의 침해를 피한다. 지진에 예민하며 날개소리와 울음소리를 크고 요란하게 내며 지진을 예고해준다. 또 암꿩은 천적의 침입을 받으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부상당한 척하여 위험을 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꿩, 종다리, 물대새 등 지상에 알을 낳는 조류에 발달되어 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번식기의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몇 마리가 작은 무리를 이루나 겨울에는 암수가 따로 무리를 이룬다. 번식기에는 가장 힘세고 나이 든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꿩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기 때문에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매사냥이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주요 대상은 꿩이었다.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시고 무독 혹은 미독하여 몸에 좋으며 설사를 그치게 한다고 하였다. 꿩은 귀한 음식이나 미독이 있어 상식하여서는 안 되며 9월에서 12월 사이에 먹으면 괜찮고 장고름이 나는 병을 고친다고 하였다. 꿩을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드물고 귀한 꿩이었고 일찍부터 우리 민족이 식용으로 사냥했던 야생 조류임을 알 수 있다. 꿩에 관련된 속담이 많다. 쉬운 일을 제쳐놓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잡은 꿩 놓아주고 나는 꿩 잡자 한다고 하며 과정은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을 쓴다. 아무 소식이 없을 때 꿩 구워먹은 소식이라 하고 두 가지의 이익을 모두 취할 경우 꿩 먹고 알 먹는다 라고 하며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이 없을 때 꿩 대신 닭이라고 한다. 꿩은 순하면서도 약삭빠른 동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행동이 민첩한 사람을 꿩의 병아리라고 하며 사교적으로 세련된 여자를 서울 까투리라고 한다. 이처럼 꿩은 우리 민족의 생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꿩의 약삭빠른 행동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도 있다. 봄꿩이 스스로 운다 라는 말은 제 허물을 제 자신이 드러낼 때 쓰이는 말이고 꿩은 머리만 풀 속에 감춘다는 당황하여 이를 그르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꿩에 대한 속신도 많다. 꿩이 몹시 울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 반면 길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원의 꿩이 날아들면
재수가 있다고 하고 보리밭에서 꽝알을 주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꽝에 관련된 설화도 많이 있다. 함경북도 경성에는 김경서가 눈 위에 나타난 꽝의 발자국을 따라 쌓았다는 치성이라는 성이 있다고 한다. 어느 여인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꽝을 구해주었는데 후에 그 꽝이 여인에게 좋은 묘터를 일러주어 그 후손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꽝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으로 장기전이 있다. 겨울철에 장기 까투리 부부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갔다가 장기가 덫에 걸려 죽고 까투리는 장기의 장례를 치르고 다른 장기의 구원을 받아 개가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판소리로 불려 널리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이 민요로 되어 꽝타령, 까투리타령 등이 구전된다. 오늘은 예로부터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있던 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동영상 자료는 문경에 살고 계시는 저희 큰오빠 친구분이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